빠하!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빠삐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처음에 사실 타이어 예상보다 좀 타이어를 빨리 꼈어요. 그 타이어가 뒷바퀴가 빵꾸가 나고 앞바퀴는 편마모가 너무 심해서 일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 오토바이가 커브길 코너를 돌면 벌떡벌떡 서고 노면 타는 게 너무 심해졌어. 여러분들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타이어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사고가 없다면 타이어 편마모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타이어 공기압이 없든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기압은 정상이고 타이어 편마모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된 상태라서 앞에 뒤에 전부 다 슈퍼코로스 타이어를 꼽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하이그립 타이어를 꼽는다고 하면은 지금 겨울 같은 날씨에는 타이어를 꼽지 말라고 하죠. 왜? 짜갈라지니까 갈라진다고 합니다. 쩍쩍. 근데 저는 비교적 따뜻한 대구에 대프리카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네, 한 이틀 정도는 별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있게 괜찮다 봐라, 한겨울에도 하이그립 타이어 써도 된다 라고 그런 취지의 영상을 만들려고 찍었는데, 그 영상을 촬영하고 이제 귀찮아서 편집을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 상간에 한 이틀 정도 지났나요, 타이어가 쩍쩍 갈라졌습니다. 거북이 등깍질처럼. 뒷타이어는 괜찮은데 앞타이어가 지금 좀 그러네요. 그래도 일단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게 타이어 만무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능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서 성능적인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제 여태까지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는 타이어 자체는 확실하게 하이그립 타이어가 겨울철에 써도 일반 로드 타이어, 스포츠급 타이어보다는 훨씬 낫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썩어도 준칠하고 추운 날씨에도 하이그립 타이어는 제 기능을 합니다. 물론 원래 평상시에 막 한 30%도 발휘를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추운 날씨에도 타이어 그립이 일반적인 타이어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 써본 결과는 그래요. 근데 타이어가 쩍쩍 갈라지는 문제가 슈퍼코루사가 유독 심하다고 하죠. 다른 브랜드의 하이그립 타이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브랜드의 하이그립 타이어가 그런 증상이 없다면 솔직히 저는 겨울에도 하이그립 타이어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했는 표본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어떻게 보면 슈퍼코루사만 딱 꼽아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이그립 타이어가 다 그렇다 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짧은 요런 한정된 조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다른 타이어도 그렇게 갈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타이어 접지력이 이제 몇 도부터 제대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가, 아니면은 한겨울에 영하 몇 도쯤에서 얼마만큼 시간을 주행하고 났을 때부터 타이어 그립이 정상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하는가, 이런 비접촉 온도계하고 이런 거를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은 타이어 예열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할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그렇게 거창하게 기획했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에서 준비하게 된 영상입니다. 부족한 영상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빠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다